네, 안녕하십니까. 깨라 TV 티스타 TV 함께하는 지지클랜 종족 최강전 네 번째 경기입니다. 현재 스코어 2대1로 토스팀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네 번째 경기 어떤 경기로 진행이 될지 기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는 테란 진영 노이준 선수예요. 방금 전 넥서스 부시기에서 엄청난 피지크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어냈던 노이준 선수고요. 자, 그리고 비용신님입니다. 자, 비용신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대3 팀플레이에서 혼자서 이제 상대방 BBS 두 명을 혼자서 막아내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또 이력 있죠. 그래서 오늘 경기에 두 번째, 세 번째 경기 MVP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던 두 선수들이 과연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그쵸, 페이스북 좀 안 좋죠. 페이스북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켜봤자 의미가 없어서 포기하자, 페이스북. 오늘까지만 키고, 경기 끝날 때까지만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 노이준 선수가 승리를 거둬서, 테란 팀이 승리를 가져간다면, 자, 위치, 이름을 바꿔야겠구나, 둘이. 잠깐만요. 테란 팀. 아래를 토스 팀. 아래가 토스 선수니까, 이렇게 바꿀게요. 어쨌든 노이준 선수가 이번 경기를 좀 승리를 따낸다면은 자 마지막 에이스 결정전이 진행이 되는데 에이스 결정전은 어떤 경기냐면은 3대3 팀밀리입니다. 팀밀리. 팀밀리가 뭐냐면 하나의 건물로 3명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3대3 팀밀리에서 어떤 또 변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에서는 프로토스가 프로토스 팀은 무조건 마무리 짓는다는 생각으로 가야 되겠고요. 반대로 테란 팀은 마지막 애결까지 끌고 가야죠. 예. 최강 토스. 잠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자 일단 노이즈 선수는 배럭 더블 준비를 하네요. 테란 팀이 아무래도 이 배럭 더블이라는 빌드가 워낙 좋고 굉장히 또 사기적인 빌드라는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토스전에서 준비를 잘 해왔네요. 예, 잘해왔고 자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아까 제가 비용신님이랑 잠깐 경기 시작 전에 이 방송 시작 전에 한 게임 하고 왔는데 T1 빌드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 더블을 들어갔는데 맥을 못 추렀죠. 그래서 일단 T1 빌드 같은 경우에는 앞마당 멀티가 빨라요. 근데 다만 이제 팩토리 더블 그리고 팩토리 FD 이런 것들 막기 굉장히 좋은 빌드지만 배럭 더블이나 노베럭스 더블 커맨드한테는 좋은 빌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빌드상으로는 테란이 좋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죠. 예. 옵저버는 광원효과 안되나 이러시는데 제 컴퓨터가 안좋아서 광원효과가 안되는 겁니다. 죄송해요. 제가 가난해가지고 컴퓨터를 바꿀만한 돈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예, 제 돈을 많이 벌면 하겠는데 돈이 없네요.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꼭 광원효과 날 수 있는 예. 이티님 저 23일날 학교 어디 가서 7시쯤에 접속하는데 그 마지막 경기 해주실 수 있나요? 이러시네요. 아, 네 가능합니다. 예. 네, 메인님 마지막 경기로 편성을 해드릴게요. 예. 예, 스타원 이 리마스터 되면서 굉장히 비싼 게임으로 바뀌었어요. 예. 저 같은 이제 똥컴 유저들은 이 광원 효과라는 걸 맛볼 수가 없죠. 이 PC방 가서밖에 광원 효과를 못 보는 슬픈 현실이 됐습니다. 자, 사내 필드 다 봤기 때문에 엠베나 아카데미 지을 필요 없이 투 팩토리 바로 짓는 노이즈 선수 너무 좋은 출발이죠. 그래서 저는 테란의 출발이 좋고 프로토스 지금 빌드를 봤지만 아 배럭 더블이다 아 좋지 않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지는 궁금한데 비용신님의 그 스타일 자체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약간은 좀 세게 때려요. 그러니까 테란이 추가적인 멀티나 진출 타이밍을 노려서 그거를 좀 세게 때려서 그때 승기를 잡는 플레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3게이트 올라갑니다. 그걸 지켜봐야죠. 에. 광원 효과 멋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 저는 체크조차 안 되던데 여러분들 보실래요? 여기 가시면은 뭐 있던데 비디오 실시간 조명 이건가? 뭐 하여튼 뭐 있는데 안 되더라고. 체크가 안 되더라고.
자, 일단은 뭐 벙커 리페어하면서 버티는 여러분 운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배럭 더블 자체가 진짜 말이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빌드야. 이게 솔직히 어떻게 성립이 돼?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입구를 막고 벙커 한 개로 드라군을 수비한다. 진짜 말도 안 되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저그가 앞마당을 먹고 성큰 한 개로 수비한다. 토스가 앞마당을 먹고 캐논 한 개로 수비한다. 이런 느낌인데, 아니 진짜 말이 안 되죠. 네, 대라는 말이 된다. 은퇴기 고추 바사삭이라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바사삭은 좀 괜찮죠. 뭔가 텁텁한 느낌이긴 하지만은, 예, 그래도 바사삭이 낫죠. 흐물흐물 거리는 것보단. 넥서스 트리플 지어내면서 운영을 들어가고 있는 비용신. 자, 희준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벌초를 준비하네요. 벌초 스피드업 마이너업이죠. 이거 원탱크 이후에 스피드업 마이너업으로 사내발 트리플 들어가는 거를 좀 벌초 난입을 통해서 괴롭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끈 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멀티를 가져가겠다라는 마인드인데, 그렇죠? 예, 해설하는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완벽한 해설 오졌고.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서 생각해를 해봐야 되는 거는 이걸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인데, 알고 있어요 사내방의 움직임 자체를. 뭐 이런 스타일로 하겠지라는 걸 느낌적으로 다 아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 통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탱크 뽑아야죠. 안 될 것 같으면 우회를 해야 됩니다. 전략에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마인 심어주고, 사내방 이제 마인 제거로 올라갈 때 뭐 빈집에 들어가던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수비가 너무 좋죠. 고추바사삭은 국내 치킨 메뉴 이름이잖아요. 이시네요. 그렇기도 하죠. 예, 그렇기도 하죠. 그렇기도 한데 괜히 제 고추 같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죠. 어쨌든 저쨌든 일단은 빨간색 고추가, 뭔 소리야. 빨간색 빨간색 테란이 일단 추가적으로 멀티를 가져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뭐 트로토스 6시 멀티 굉장히 무난하게 들어왔고, 사례 벌쳐 그런 초반에 움직임을 통해서 시간을 끌겠다는 움직임도 잘 막아냈어요. 그래서 일단은 괜찮은데, 근데 테란도 멀티를 가져가는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자, 운영을 좀 잘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비용신님의 전략적인 승부, 그러니까 테크트리를 보통 빨리 들어가는데요, 그 배럭 더블 상대로는 빠른 아비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영을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비용신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안 가고 그냥 단순 지상 물량에 대한 자, 프로토스 역시 지지클랜 프로토스죠. 마인 제거를 몸으로 합니다. 누가 원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지클랜 프로토스의 전통은 마인 제거를 몸으로 해요. 드라군. 어쨌든 비용신님이 그런 준비를 하는데, 근데 이 스타일을 지금 노이준 선수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게임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아, 용신이 형은 여태 요렇게 하던데, 그래서 나는 수비적으로 해야지. 서플 보세요 지금.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무희준 선수 오늘 피지컬 물 올랐어요. 진짜 오늘 MVP 상 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자, 물론 역전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 지금은 충분히 프로토스도 할 만한 상황이긴 한데, 점점 그림 자체가 테란이 업그레이드 들어가면서 후반을 점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체제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용신님께서 지금 무언가 다른 움직임을 선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아비터 테크를 올라가네요. 병력 좀 세게 모읍니다. 이거는 내가 추가 멀티를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야. 내가 어차피 불리한 거 알고 있어. 상대방이 나오는 거, 2업 타이밍 나오는 거, 그때 전투 한번 준비하겠어. 그거 이겨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겨서 추가 멀티 그때 늘려도 괜찮아 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트까지 준비하면서 게이트 오지게 늘리고 있죠. 이거는 제가 말한 그대로 할 겁니다. 아마 목적이 딱 하나예요. 전투 승리. 근데 이 전략이 통하려면 상대방이 좀 방심해야 돼. 테란들이 좀 약간 저 같은 스타일이 전투를 좀 신경을 잘 안 쓰거든요. 저 같은 스타일이 이제 테란을 할 때 전투를 다시 신경을 안 쓰고, 그래서 막 나가다가 맨날 토스한테 죽어가지고 역전당하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만 노이준 선수가 좀 조심해 준다면 괜찮은데, 만약 그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방심을 하게 되고 토스한테 싸잡아 먹히는 그런 구도가 나오는 시점에는 분명 테란이 지금 유리하지만 금방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게 프로토스의 테란전이에요. 테란이 조금 더 잘해도, 프로토스가 조금 더 못해도 그 병력 전투 하나로 역전할 수 있는 게 프로토스 때 테란전입니다. 자, 그래서 봐야 돼요. 게이트 오지게 늘려놨죠. 천천히, 그래서 건물까지 띄우면서 천천히 나오겠다. 판단 좋아요. 아비터도 없고 자네 병력 규모도 적다라는 거 스캔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나오는 플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스도 할 게 없죠. 뭐 아비터도 빠르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병력을 애초에 뽑은 빌드였는데, 자, 테란 이렇게 천천히 안전하게 나와버리면 딱히 할 게 없어요. 자, 온리 물약입니다. 온리 물약. 제 스타일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죠? 근데 비용신님은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통해야 됩니다. 통해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모험수가 있는 빌드예요. 상대방의 방심까지 겹쳐서 생각을 해야 되는 빌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는 빌드는 아니지만 얼마나 잘 소화해낼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노이준 선수는 정말 침착하게 잘하고 있죠. 아, 사내 추가 멀티 없어? 그럼 내가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서프라이디포 지으면서 안전하게 상대방 공격을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찔러봤는데, 어? 이용 아비터도 아직 없어? 천천히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 가지고 있죠.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천천히 서플 털에 털에 천천히 라인 긋고 있죠. 이러면서 12시까지 이어나가기만 하면은 테라는 멀티가 토스보다 하나가 더 많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프로토스는 반대로 지금은 일단 그렇죠. 이렇게 나가면서 멀티를 먹을 것 같은 액션은 좀 보여줘야 테란이 좀 방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심을 좀 유도하는 게 좋아요. 아비터 나오고 아비터 마나를 쓸 시간까지는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사내가 좀 방심할 수 있도록 병력들 쭉쭉 찍어내면서 운영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양 선수 다 병력 물량 진짜 잘 찍고 있어요. 지금 몇 분 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구수 180, 이제 거의 200 다 채우고 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인데, 자, 저쪽에서 벌처 견제 왔었네요. 잘 막았죠? 이거는 그냥 테란의 시간 끌기, 시선 끌기. 그러면서 여기 앞라인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벌처 그리고 움직여서 상대방의 프로브 뭐 이런 것도 잡아내면 좋고요. 아, 물량 많아요. 아비터가 안 나왔나요? 아직도? 안 나왔나 보네. 아, 역시 지지클랜. 지지클랜의 프로토스들은 네, 마인을 몸으로 제거합니다. 아, 그리고 프로브 잡아내는 플레이 좋아요. 이거 추가 마이티를 지금은 프로토스가 바라봐야 되는 상황인데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 돈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200을 채운 다음에 돈을 쓸 수 있는 건 멀티 쪽에 이제 건물을 짓는 것밖에 쓸 수 있는 게 없는데 그 플레이를 끊어낸다라는 것 자체가 테란이 좋은 플레이입니다. 그죠? 정말 좋은 플레이고요. 정말 완벽하게 게임하고 있어요. 아, 또 끊었고요. 열받죠? 프로토스? 지지 찌찌? 아니, 음란막이세요? 무슨 뭐 뭘만 말하면 찌찌래. 찌찌 터졌냐? 자, 자, 그러면서 일단은 벌처 제거하면서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가려고 안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테란이 이제 2일업 거의 다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비터의 마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건 스탠스피드 한방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테란이 EMP만 잘 쓰면은 무조건 이길 수 있고요. 싸우기 싫다라고 테란이 판단하면 그냥 3위업까지 기다리면서 12시에 멀티를 먹으면 돼요. 그래서 테란이 선택할 수 있는 수는 많고, 반대로 프로토스는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한 가지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다른 수가 없어요. 일단 테란은 공격한다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제가 말했듯이 프로토스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수를 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지만 질럿도 올라가는데요. 자, 질럿들, 아, 병력 끊겼어요. 굉장히 좋지 않죠.
대란 변경도 굉장히 세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스탠시스 필드 마나를 굉장히 많이 모아놨던 친구가 아니고 지금 나온 친구이기 때문에 자 EMP 어 스탠필드 없나요? 스탠필드 없나요? 어? 아 EMP 먼저 맞았어요. 자 이거는 테란이 무조건 좋은 시나리오죠. 이거를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빈집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병력을 애초에 뽑아놓는 이 운영이 그죠 테란 이렇게 안전하게 했을 때 또 방심을 안 하고 침착하게 플레이를 했을 때는 굉장히 할 게 없어지는 플레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대로 가네요. 예, 진짜 노이즈 선수의 오늘 날이 서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상황이고 굉장히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12시 멀티를 깨겠다라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데 12시 멀티 지지도 않았고요. 예. 그러면서 암마나 깼고 이거는 병력 돌아가서 사람이 나와있는 병력 제거하면서 추가적인 멀티 못 가져가게 만들면은 테란이 무조건 이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6시 쪽에는 탱크 몇 개만 가도 되고요. 이게 토스가 싸워서 이기려면 마법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질럿 드라군으로 이기는 타이밍은 사레바 트리플 가져가기 전 타이밍인데 이미 트리플 뭐 잘 먹고 병력이 이렇게 갖춰져 버린 시간이면은 프로토스가 싸워서 이길만한 각이 안 나오죠. 예. 자 위쪽 올라가면서 때리고 있고요. 테란의 병력들 길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프로토스가 때리기 힘들고 테란이 6시로 슬그머니 내려와가지고 6시 넥서스 깨면 됩니다. 자 질럿도 내려가고요. 아 올라가고요. 그리고 테란의 병력들 위쪽에 골리아 위주로 또 뽑아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없고 리콜인 척 하는 건가요? 이거 어택당을 여기다 찍어놨는데 아 먼저 아비터 올라간 거네요. 자 이렇게 되면 6시 깨졌고 안마당 깨졌고 프로토스 여기 안 돌아가고 먹는 자원 지혜로옵니다. 없어요. 반대로 테란은 안마당이랑 여기 멀티 아직은 돌아가고 있고 추가 멀티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영향이 없죠. 자 그래서 지금 프로토스가 이 병력 일단 잡아먹고 6시 복구하면서 저 7시 쪽에 멀티 돌린다면 모르겠는데 테란이 이 병력도 안 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3위업이 되기 때문에 빨리 싸워야 됩니다. 싸울 거면은 그리고 이 병력을 이긴다고 쳐도 이 병력들이 또 있기 때문에 토스가 압승을 해야 돼요. 이 병력 싸움에서. 근데 압승을 하기가 힘들죠.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자 테란의 병력 합칩니다. 합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걸 중간 커트하던가 뭐 요런 플레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마인 제거. 자 들어갑니다. 스탠피드 걸어주면서 들어가야죠. 스탠피드 아 거기다 걸었어요. 자 일단 뭐 벌처 골리앗한테 스탠피드를 걸었고 자 일단 탱크 병력들을 좀 잘 제거를 하고 있긴 한데 위쪽에서 또 병력들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병력들까지 만약 프로토스가 다 잡아먹는다 그리고 6시 멀티를 복구를 하면서 프로토스가 이후에 나오는 그 병력 전투에서 계속 승리를 거둔다라면 모르겠는데 자 이 병력 싸움 봐야 됩니다. 자 프로토스가 이겨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아 빼네요. 네 여기를 뺏기게 되면 결국 답이 없죠. 시브 풀었는데 아 풀어보네요. 아 풀어부가 가는데 잠깐만요. 예. 토스가 돈이 안 올라가요. 지금 돈을 쓰고만 있어서 400원대로 굳혀졌고 자 방금 전 병력 전투는 솔직히 싸울만 하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은 좀 지금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자 이쪽 멀티 자 들어와서 테란이 때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뭐 다크테플러로 비비고 뭐 이런 플레이가 안 되는 그런 시점이고 자 추가적인 사내발 멀티라도 끊자라는 그런 마인드로다가 뛰어가고 있는 테란의 아 프로토스의 병력들인데 막으로 병력들이 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야 노이즈 선수 오늘 플레이가 너무 기가 막혀요. 정말 너무 잘하고 깔끔 그 자체입니다. 넥서스 부시기 뿐만 아니라 자 이번에 진행되는 밀리까지 너무나도 완벽한 플레이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봐요. 대단합니다.
나오는 병력의 숫자 이제 유닛 카운트가 60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프로토스가 극복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이 멀티 깨봤자 이 병력들을 제어를 못해요. 예. 이 병력을 막으면 모르겠는데 아비터도 많이 없고 병력이 나와 있는 것도 많이 없고 이걸로 또 시간 끄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 병력 1로 다 왔네. 여기 마인 심어놓고 나머지 병력들 내려가서 다시 앞마당 깨면 게임 끝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병력을 많이 갖다 놓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또 병력 다시 배치하면서 테란이 멀티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토스가 이기는 각은 이 나온 병력들 그냥 다 잡아야 돼요. 사례바 오는 거 지금 모아서 나오는 3위업 될 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위업 되는 병력들도 완벽하게 잡아서 이겨야 됩니다. 예. 노이즈 선수는 급하게 안 해도 돼요. 천천히 3위업 기다렸다가 싸워도 됩니다. 어쨌든 상대방은 트리플 이후에 다른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가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12시 멀티 일단 안정화시켜놓고 3위업 된 다음에 병력을 모아서 다시 한번 공격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은 그냥 뭐 압도적으로 승리라는 상황이죠. 와 마지막 팀밀리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양팀 다 일단 상황이 너무 많이 기울어졌어요. 초반에 그 배럭 더블 상대로 조금은 좀 공격적인 플레이를 준비했는데 상대방이 좀 방심하지 않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플레이해버린 테란의 상대로 토스가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이대로 거의 게임이 굳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테란의 병력도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3업이 될 때가 됐는데 왜 3업이 안 되지? 예피! 아 이거! 자, 이 스테피드 한 방이라도 있나요? 스테피드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마라가 없어요! 마라가 없어요! 자, 병력들 일자로 오고 있어서 구도도 굉장히 안 좋지만 그래도 싸다고 먹긴 하네요. 근데 문제는 이 병력들 다 잡고 프로토스가 추가 멀티까지 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상대방 멀티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이 계속 비춰져야 된다는 건데 이 병력 전투 한 번 승리는 별로 그렇게 테란에게 타격이 아니에요. 뭐 프로토스 병력이 한 두세 부대 남았다 이러면 타격이겠지만 요정도 탱크 숫자로도 막을 수 있을만한 병력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GG클랜 프로토스의 가장 문제점 마인 제거를 몸으로 한다! 요게 문제거든요. 마인 제거를 몸으로 해요 GG클랜은.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마인 제거를 항상 몸으로 하다 보니까 지지 클레원들분이 다 따라하고 있어요. 이거 큰일 났어. 자, 이건 스탠피드가 있어야 싸울 수 있을 텐데. 자, 스탠피드. EMP. 아, 네, 스탠피드 걸었고요. 네, 골리앗한테 잘 걸었고, 추가병 와서, 일단은 싸다 먹고, 자, 비용신 님도 6시 멀티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 멀티를 좀 가져가면서, 어떻게든 상황을 좀 비벼야 될 것 같은데, 테란이 너무 좋아요. 좋긴 해요. 그죠? 예. 유니카운트 많이 좁히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 이 병력들 빨리 뛰어가가지고 이쪽 커메디 센터는 무조건 깨기. 첫 번째. 두 번째 이 멀티 안 들키면서 돌리기. 세 번째 여 멀티까지 이어나가기. 프로토스 승리 시나리오 세 개입니다. 이거 근데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글쎄요. 아 마인 제거. 노이즌 선수의 최대 단점 이 선수가 제가 아까 말했듯이 피지컬 좋고 정말 깔끔하고 게임을 정말 잘하는 친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지표가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후반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게 문제인데 집중력 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도 치고 여기도 공격 가서 완벽하게 밀고 있고 추가적으로 멀티 또 발견했어요. 내가 지금 어떤 걸 해야 지고 어떤 걸 해야 이기는지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완벽합니다. 노이즈 선수의 완벽한 플레이 추가 멀티 다 체크를 했고요. 6시 멀티 벌처까지 제거를 하면서 완벽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러면서 테란의 병력들 3위 업 찍었고요.
그러면서 벌쳐 한번 다시 돌려서 사내발 풀업 움직이는 거 한번 커트. 그 다음에 추가 벌트 가져가는 거 한번 더 커트. 이렇게 커트 커트 하다가 게임 끝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지금 3위업 됐기 때문에 그냥 병력들 쭉 내려가 사내발 앞마당 벌트 다시 쪼여버리면 사내발 추가 병력 안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강 나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야, 멀티 쪽으로 간다. 이것도 뭐 좋은 판단이죠. 어쨌든 싸워서 질만한 각은 안 나오기 때문에. 예. 마인 역대박으로 테란의 탱크들이 한 두 부대 죽는다. 이런 거 빼고는 질 각이 안 나오는데. 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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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는 피했어요. 하지만 벌처로다가 싸우는데 벌처도 못 이기다. 지금 스탬피드! 스탬피드 한 방! 아이고, 못 썼어요. 스탬피드 한 방밖에 못 썼고, 내려오는 테란의 병력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프로토스! 야, 노진 선수 정말 잘하네요. 예. 잘합니다. 잘해요. 잘해요. 자, 프로토스 마지막 자원줄입니다. 여기만 끊으면 프로토스가 이길 방법이 없어요. 아, 제재. 자, 이렇게 되면서 2대2의 스코어를 만들어. 와, 또 APM 400 실화입니까 이거? 노이준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2대2의 스코어를 만들어내네요. 마지막 에이스 결정전 팀밀리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